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참소할 어떠한 조건도 없으시지요. 네, 보십시오. 타락성은 속으로 궁리하며 타인을 이어하려고 들죠. 자기를 타락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과 그 뜻을 알 수가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. 창조 본성은 타인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합니다. 위하여 사는 삶,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죠. 그렇지만 타락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을 언뜻 볼 수만 있을 뿐이지 체회하고 느끼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. 다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.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정과 그 뜻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당신의 것으로 생활 속에서 실체적으로 경험하고 계신 분이셨죠. 타락 인간은 참 부모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도 부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.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야 했던 것이죠. 네,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부로 오신 참된 자녀를 낳아주신 참 부모가 되셨어야죠. 그런 사람들은 원제 사탄의 혈통이 청산된 예수님의 선한 자녀가 되어서 참된 사람으로 복귀되어졌을 것입니다.